엊그저께 우리 일강이 손님이었나 저의 신도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윤두령님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봐왔다. 아 근데 맨날 영상 보면 혼내는 영상밖에 없으셔가지고 신당 가면 뭐 혼날 줄 알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혼내거나 막 굉장히 막 으그스럽게 하는 경우는 정말 안 좋은 붉은 예에서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제가 또 평소에 또 조곤조곤할 땐또 조곤조곤해요. 손님들의 유형을 맞춰가면서 상담을 해요. 안녕하세요. 일산의 구슬동자 윤두령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춥네요. 추워요. 몸이 얼었죠? 손도 얼었고. 오늘 이번 이제 주제가 선생님께서 점 보시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. 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가요? 되게 웃긴 게 제가 사람 손님들 굉장히 많이 상대하다 보면 손님들의 어떤 저마다의 특징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. 모든 손님들이 오잖아. 그러면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와 신당에 들어와서 점을 볼때그 태도가 그 표정이나 말투 모든 게 조금씩 달라요.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너무 뵙고 싶었어요. 선생님 진짜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. 선생님 너무 뭐 실물이 나으세요. 선생님 뭐 많이 기다렸어요. 등등 굉장히 밝은 모습의 이미지를 거실에서 대기하면서 보여줘요. 근데 정말 신당만 들어오잖아.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이래. 정말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거실과 애프터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야. 근데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있어? 그러면 선생님 저 욕먹을까 봐요. 혹은 혼날까 봐요.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요. 그 정도로 겁먹을 정도로 평소에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? 그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근엄한 그 분위기에 억압이 돼서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이 경우는 점집 탐방기 투어를 안 하신 몇몇 분들이 이래요. 사실 옛날 우리 무속이나 무속인의 이미지 또 신당의 이미지가 옛날과 지금은 그래도 현대 들어와선 조금 굉장히 어두웠던 무속이 좀 밝게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막 화장 막 아이라인 막 올려가지고 막 화장 뽀얗게 해가지고 막 쪽딱지고 막 고얀냐 막 이럴 것 같은데 지금의 이미지는 되게 막 현대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잖아. 어떨 때 제가 이제 질르는 경우는 이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간 보고 무슨 해결도 안 하고 뭣도 아무것도 안할 거면서 자꾸 의심병 돋아갖고 여기저기 발 뒤집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개옥을 하지. 그게 아니면 결정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이말 했던 말 계속 또 하게 만들고 했던 말 계속 반복적으로 막 했던 말만 반복하게 하는데 어떤 결정도 못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야좀 이게 나가는데 그렇지는 않아요. 엊그저께 우리 일강이 손님이면 저의 신도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윤두령님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봐왔다. 아 근데 맨날 영상 보면 혼내는 영상밖에 없으셔가지고 신당 가면 뭐 혼날 줄 알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혼내거나 막 굉장히 막 으그스럽게 하는 경우는 정말 안 좋은 붉은 예에서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제가 또 평소에 또 조곤조곤할 땐또 조곤조곤해요. 손님들의 유형을 맞춰가면서 상담을 해요.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제가 또 품어도 주고. 강단 있게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차게도 해고, 정말 진짜 싸가지 없고 예의범절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험하게도 하고, 뭐 점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속인한테 점을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견이나 오해나 무섭다, 혼날 것만 같다 이런 느낌은 안 가지셔도 된다. 당연히 호기심에 장난 삼아서 아무 생각 없이 점집에 가라 이런 소리는 또 아니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넘치지도 말고. 부족하지도 않게 정말 내가 선생님한테 고민 상담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건 결정을 해야 되고 나 혼자서 정말 힘들고 나 혼자서 뭔가 해결이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무속에 또 정말 내가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잘 나가는 선생님들의 명언을 또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하실 때 점집에 왕래를 하시고 그럴 때에 긴장은 조금 푸셔도 된다. 아셨죠? 감사합니다.